정환이가 앓았던 병은 자가 면역병.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딸이 또 암에 걸려가지고 뉴스타트를 해서 딸도 완전히 완치됐어요. 참 뉴스타트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내가 확실한 선택으로 뭐를 물리치고 사람들이 이 선택을 회피하면 안 돼요. 선택을 회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쑥스럽기 때문이야. 쑥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기서 하나님 어쩌고 한다고 해서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를 얘기하는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지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전부 다. 네, 철저히. 그래서 조건적일 때는 이미 그 종교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거지. 무슨 종교를 바꾸고 이런 그러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선생님이나 공자 선생님도 특히 석가모니 선생님은 생명 얘기를 했습니다. 참 놀라워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친 그 핵심이 뭐예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마 석가모니 선생님이 어떻게 무덤에서 나와서 절에 가보면 여기가 뭐 하는데야? 저기 저 사람 같이 생긴 건 뭔데? 그런 거 하신 일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 핵심적인 석가의 깨달음이 점점 조건적으로 변질되면서 종교화 됐다고. 예수님이 무덤에 나와서 교회에 가보면 여기 뭐 하는데? 본질이 다 변질돼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변질된 본질을 그냥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 얘기하는 건 절대로 뭐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 초인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자, 이제 건강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석가 선생님 얘기를 하려다 또 시간 다 갈까 봐. 그런데 저는 음식 얘기보다 그 얘기가 더 재밌거든요. 여러분은 음식 얘기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음식에서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은 항산화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뭐 새로운 뭐 노화 방지제가 나왔다는 이래 싸면 다 그게 뭐게? 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항산화제를 발견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진정한 노화 방지제는 뭐게? 생명이야, 그렇죠? 아, 좋았어.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뭐냐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생명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생명이 핵심이니까. 네? 뭔 소린가? 아, 지진. 산불 방지하라고 그랬었던데. 어, 여기도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어, 저도 느꼈죠.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살면서 하도 흔들려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최근에 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기린이 죽은 동물의 이렇게 뼈를 씹어 먹는다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는 없었어. 아시겠죠? 뭐 2000년 전 우리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기린이 왜 뼈를 먹냐 하고 마취제를 쏘아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다 해보니까 뭐가 부족하게 기린 피 속에 인 그리고 칼슘 성분이 부족해. 왜 부족한가? 지금 과학자들의 추측은 그 지중해 건너편에 그 구라파 공업지대에서 그 오염된 공기가 지중해. 지중해는 뭐 작은 바다 아니에요. 그 바로 지중해 건너 바로 아프리카네요. 그래서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빗물이 산성이 되니까 이 토양 속에 녹아 있는 그 인이나 칼슘 성분이 다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니까 이 기린들이 본래 먹는 게 뭐예요? 본래 높은 키 큰 나무에 잎사귀를 먹고 그 잎사귀에 그런 칼슘이나 인 성분이 부족해져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린을 피를 검사해보니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래서 얘들이 이걸 먹는데 얘들은 이런 거 먹어본 일이 있게 없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땡겨. 갑자기 땡겨요. 그 왜 땡기게, 어떻게 땡기게 만들 수 있나? 생명은 어떻게 땡기게 만들 수 있나 하면, 우리 뇌세포 속에 뉴로펩타이드 해서 뉴로펩타이드를 NP라고 합니다.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왜? 땡기게 하는 물질에게. 그래서 이 NPY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착 켜지면 여러분 눈에 뭔가가 땡겨요. 네. 갑자기 먹고 싶어.
그때는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삼겹살, 뭐 술 이런 거 빼놓고 아시겠죠? NPY. 자, 그러니까 이 기린이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몰라요? 그렇죠. 전지전능한 존재밖에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존재가 생명파, 생명신호를 이 기린의 뇌세포 속에 있는 이 NPY 유전자, 꺼져있는 NPY 유전자에 치치치크 하면 이 유전자가 착 켜진다. 그 며칠기를 어떻게 해요? 며칠기를 탁 떼버리면. 간단해! 그럼 이게 켜지면서 이 NPY가 생산이 되면 이상하게 땡겨! 그러면 기린이 이 뼈를 먹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먹게? 네, 충분히 섭취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뼈 안 먹어요. 그 참 묘하죠. 기린이 그 너 왜 빼먹니라고 물어보면 기린이 뭐라 그러게? 몰라. 나도 몰라. 자꾸 물어보지 마.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자, 아마, 자, 근데 이제 또 보세요. 또 참 재밌는 현상이 이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잡지에 나타났죠. 원숭이입니다. 이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이 잎사귀를 머캄바라 그래요. 얘들이 이 머캄바가 있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쯤 와요. 그래서 이걸 먹어요. 아마 이 잎사귀 속에 있는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오겠죠. 그럼 요거를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희한한 짓을 해요. 생전 안 하던 짓을 해요. 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가서 그 원주민들이 큰 이 통나무를 잘라서 그 속을 태워서 수철을 냈네요. 그 숫종아리들을 찾으러 왔어. 두 마리가, 원숭이 두 마리. 그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두 눈. 아주 맛있게 먹죠. 네. 꼬마들 초콜릿 먹듯이. 그래서 과학자들이야, 아니, 이 머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얘들이 수천 먹는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숯이란 것은 순수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의 결정체 안에요. 이 탄소는 이 독소를 흡수 잘해요. 그래서 아마 이 머캄바 잎사귀에 독소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 보고 왜 술 먹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건강의 유지, 생명의 유지는 우리들의 지식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신비로운 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보여드릴 게 많은데 이게 다 설명하면 참 재밌어요. 사진 하나하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거 다 설명하면 음식 강의를 다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아주, 아주 진짜 신비로운 거 하나. 야, 요, 어떤 애기들이요? 조산아들입니다. 애들은 반드시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와서 현대의학계가 인큐베이터보다 엄마 품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보다 엄마가 하루에 서너 시간 혹은 대여섯 시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애기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그래요? 네. 인큐베이터는 기계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게 놀라운 거라. 사랑은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무슨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눈물의 씨앗.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런 사랑은. 다 조건적, 이기적 사랑이다. 그건 인간적 사랑이지. 하나님의 그 초인간적 사랑은 아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가장 무선적입니까? 가장 무조건적이죠. 가장 무조건적. 그래서 이 모성애라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이 애들은 이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뇌가 덜 발달해가지고 여기서 체온 조절 센터라고 하는 게, 중추라고 하는 게, 이게 덜 발달하니까 체온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항상 습도와 체온을 딱 조절해주는, 자동적으로 기계로 조절해. 그런데요, 엄마 품에 탁 안고 있으면 아기의 체온이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엄마는 아기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 못해요. 감지를 못해요. 못하는데 만약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아기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체온이 떨어지면, 아기가 혼자서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기가 계속 살려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엄마는 자기 체온 올릴 줄도 몰라. 그리고 아기 체온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못 느껴. 그런데 아기의 체온이 딱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촥 올라가 있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고, 아, 그럼 나는 뭐 바꿔야 되나, 이래 쌓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종교는 그저 사람 가서 사람이나 사귀세요. 아시겠죠? 사람이나 사귀고, 교제나 하고, 진리는 뭐예요? 생명의 진리.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동 체온 조절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걸 몰랐다고. 이걸 어떻게 발견한 줄 아십니까? 이런 현상,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현상이
저기 그 남미에 그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겼죠. 근데 그 콜롬비아가 아주 가난한 나라야.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병원에 이거 인큐베이터가 다 고물이 돼가지고 새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예산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24시간, 돈 없는 사람은 뭐예요? 돌아가면서 엄마가 와서 몇 시간씩 품고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돈 많은 집 애들이 더 늦어 성장을.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다.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 하면 캥거루. 예? 이렇게 새끼를 캥거루 항상 품고 있죠. 캥거루 맘. 캥거루 엄마 치료법이라 그래. 캥거루 맘 케어래요. 그래서 KMC, 캥거루 맘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이런 것이 발전할수록 생명이 존재함을 우리의 인간적 차원, 인간적 지식과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차원이 있다는 것, 초인간적 차원이 있다는 것, 사랑의 에너지가 존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뭐예요?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점점 입증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식사를 할 때도 참 이게 그런 믿음으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되게 하라. 네,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조절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먹을 때 가장 우리의 그 영양소에 뭐가 그 조화가 그 밸런스가 그 균형이 가장 내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조절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 하나 그렇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도 해 주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잡지 나부랭이에서 막 뜨고 오늘 아까 잠깐 잡지를 텔레비를 보니까 막 또 비타민 L이란 게 있대. 비타민 뭐 A, 비타민 D, 비타민 C 뭐 이래가지고 뭐 텔레비 보면 나오면 뭐 신기 뭐 새로운 거 알고 보면 새롭지도 않아. 다 보면 1950년대 발견한. 그리고 그 뭔가 보면 결국 뭐예요? 항산화제야. 그런 걸 가지고 또 새로운 얘기한다고 이래서. 그럼 이제 우매한 시청자들은 뭐예요? 어머 저런 거 있대. 뉴스타트만 하시고 생명만 받으면 모든 것은 다 충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 허덜 말어.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박사님 그러면 생선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것은, 내 몸에 필요한 것이라면, 채식만 하던 기린도 육식을 할 수도 뭐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누가 뼈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린은 채식주의라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채식을 또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식이 근본적으로 이 항산화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건강식의 원칙이 될 수 있다. 그 원칙을 지키되 때때로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맞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뭐예요? 동물성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 또는 동물성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 하면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동물성 음식이 뭐예요? 땡겨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한 번은 제가 저기 저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루마니아는 아직도 가난해요. 지금 헝거리니 저기 저 폴란드니 다 저 북구 동구 그 국가들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참 뒤처진 나라입니다. 그 루마니아는 주로 이제 옛날에는 그 축산 국가에서 농축산 국가로서 공장이 별로 없어. 그 루마니아 가면 거기 이제 다누브 강이라는 강이 나오죠. 네, 갔는데. 거기에 그 옛날에 그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그 공산권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루마니아의 그 공산당 지도자가 차우체스키우라는 얘가 이제 돈 먹으려고 루마니아 국민들을 채식을 시켰어. 너희들 고기 먹지 마라. 고기는 다 팔아야 된다. 너무나 지독하게 했어. 그러지 어떻게 됐게? 차우체스키우가 맞아 죽었습니다. 데모데한테.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권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가보면 살찐 사람이 없어. 왜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살찐 사람. 그 여자들도 얼마나 날씬한지 뿅뿅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니까 워낙 못 살아가지고 뭐 밥 먹을 게 없어. 진짜로. 밥 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빵 몇 쪼가리야. 빵 두 서너 쪼가리에다가. 오이 썰고, 그 다음 뭐, 도마도 썰고. 그리고 저 차 한잔 해가지고 먹으래! 와, 그거 한 3일 먹고 났더니요. 배고파 죽겠더라. 근데 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은 모양이야. 저는 막 죽겠더라고요. 막 허기가 지고 이 바나나라도 하나 안 주니까 바나나 살 돈도 없어. 바나나 하나도 못 먹어.
과일도 너무 비싸. 와, 막 굶었네요. 진짜. 거기서 열흘을 거르고 있다가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LA에 도착한 거야. 도착해가지고 막 가보니까 막 갈비고 막 이런 게 막 간판이 옛날엔 별로 고기가 안 땡겼는데 막 와, 막 침이 질질 나는 거야. 간판만 봐도. 그게 뭐예요? 상구가 지금, 동물성 단백질, 이게 부족, 이게 지금 급히 필요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상구가, 저보고 고기를 먹으라 그래.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그런 거를 율법주의자라 그래. 그리고 마치 고기를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 벌 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유대인적 사고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자유해야 돼. 내가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나는 내 몸에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뭐예요? 먹으라고 할 것이다. 그만큼 이렇게 참 가까운 사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단골 그 한국 사람 호텔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어요. 뉴 서울 호텔이라고. 그 집에 이제 그 아래층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아주 깔끔하게 잘해요. 거기 갔는데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또 뭐 고기를 시켜 먹으면 또 이상구 박사 고기 먹더라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복잡해져. 제가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제 목사님 한 20분, 20분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조기구이가 나왔더라고. 한국 조기는 작아, 그렇죠. 근데 미국 조기는 커요. 네, 덩치가 한국 조기 한 대여섯 배인데. 아시겠죠? 큼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조기구이를 2인분 시켰다. 그래가지고 개눈 감추듯이 식당에 안 내려가고 호텔 방에서 얼마나 맛있는지, 네.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필요할 때는 막 얼마나 맛있는지. 언제가 맛있게 필요할 때가 맛있고. 못 먹는, 먹지 말란 것을 숨어서 먹을 때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다 뭐요? 동시에 구비했어. 식당에 내려가서 안 먹고 방에 숨어서. 필요한 것을 뭐요?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철저히 채식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 생선이나 이런 거 먹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와, 이상구 박사 하면 고기 안 먹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고기 절대 안 줘요, 저한테. 그래서 고기를 한 달 반 이렇게 못 먹으면 또 어떤 때 생각난 때가 있어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날, 목사님 한 20분 하고, 그 이제, 합회 무슨 목사 목회자 뭐 이런. 같이 이제 뭐 식사를 하려고. 아, 조기구이가 나온 거야. 그 저는, 아, 보니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먹었다고. 먹고 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야. 아, 이 상구 박사가 조기 먹더라고.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얼마나 맛있는지 되게 좋아하네.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는 막 냄새부터가 싫고, 소고기는 옛날에 배고플 때, 그 옛날에 1950년도, 60년도에는 부잣집에 가면,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친척집이나 이런 데 가면 장조림을 먹습니다. 그거를 가끔 얻어 먹으면 막 꿀맛 같았다고. 그때는 고기 뭐 영 못 먹었을 때니까. 근데 제가 소고기에는 별 관심도 별로 없는데 장조림 장자만 들으면 아직도 침는 거야. 네. 그래서 옛날에 대한항공에서 그 식사가 나오면 그 비빔밥이 나오는데 그 비빔밥 반찬에 장조림 나와요. 아, 조금 나와. 아무도 안 볼 때. 아, 이장구 박사 고기 먹더라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해져. 그렇다고 해서 뭐 볼 때 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마 장조림 뭐 꿀맛이야. 그래서 요즘도 장조림 생각 가끔 나요. 그래서 장조림도 이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이제 아주 좋아하시는 이제 뭐 여러 교회 집사님들 이제 제가 교회 이제 초청 받아서 가면 그 장조림을 만들어서 막 잡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여러분, 너무 음식 가지고 긴장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사람들이 보면 뉴 스타트 한다고 음식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 이건 나 안 먹는다고. 이래서 하면 뉴 스타트가 아름답지 않아요. 네, 지겨운 뉴 스타트가 돼. 그 지겨운 신앙생활을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착한 것 같은데 지겨워. 지겹게 착해. 그래서, 그래서, 다,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뭐 박사님도 먹었다더라 이래서 그거는 아주 쪼잔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뭐 먹는 걸 안 먹어야 될 거를 한번 먹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거 딱 먹으면 사단이 뭐라 그래? 아, 네가 뉴스타트 한다고 그랬어? 왜 이거 먹었어? 넌 안 돼. 이래가지고 팍 그냥 면박을 줍니다. 그게 약고 죽지 말도록. 그래, 내가 오늘 이거 안 먹어야 될 건데 내가 먹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뭐요? 먹는다. 하나님, 지금부터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다, 이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모태교인들이 골치 아픕니다. 모태교인들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고약하게 가르쳐 놓은 사람들이 모태교인들이에요. 그 자꾸 뭐라 그래요? 종교야, 하나님이 이놈하신다. 맨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놈하신대. 그게 안 씻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그놈의 이놈이 박혀가지고, 예, 이게 잘, 그게 성령의 물로, 맑은 물로 이거 빨리 씻어내야 돼. 그게 더러움이야. 그래서 씻어내야 돼. 자, 근데, 자, 그래서, 장조림이 왜, 고기를 만약 어떤 데 먹는다면 왜 좋은가 하면, 기름기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 기름기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옛날에 고기, 성경에서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고기를 먹되 어떤 고기는 먹고 뭐예요? 어떤 고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건강식을 잘 하고 싶거든 어떻게? 채식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고기 먹으면 천국 안 들어보내 줄 줄 알아. 이런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 기름기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살충제나 제초제나 이런 아주 나쁜 그런 화학물질을 뿌려놓은 그게 오염된 풀을 먹었다. 그러면 그 독소들이 다 어디에 저장되게? 기름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냥철에 이제 사냥을 허락하는데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팻말이 뭐라 그랬냐면 사슴을 잡아서 먹되 기름은 제거해라. 제거하고 먹으시오. 왜? 기름 속에 그런 게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를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도록 돼 있어. 그거는 너무나 그 나쁜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한다면 삼겹살이라건 하는 건 이건 뭐요? 이건 아주 무식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그 기름이 겹겹이라 그래서 한 겹으로 모자라 가지고 뭐요? 소기름은 그냥 한 겹이요. 왜 소는 더러운 거 별로 안 먹어요? 소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그 소기름 사람들 그 염물 그렇죠? 그게 뭔가 뭐 이상한 거 들어가면서 다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는 뭐예요? 아무거나 막 쳐먹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염된 걸 많이 먹으니까 그 오염물질들이 많이 저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기름기가 층층으로 몇 겹으로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도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 먹어야 된다? 응? 삶아서 그래요. 삶아서 뭐 빼고 기름 다 빼라 이거야. 그래서 돼지 수육을 해 먹으면 돼지 그 돼지 기름이란 것은 그래서 돼지고기는 잘 먹어봐야 뭐예요? 잘 먹어봐야 본전밖에 못 찬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돼지고기는 진짜로 아웃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는 아웃이야. 아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참,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지만은, 이게 이제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그 동물을 잡으면 기름과 콩팥을 반드시 제거해서 태우게 됐어요. 왜 그래요? 기름에 독소가 많이 녹아 있고 콩팥에도 뭐예요? 콩팥이 그 여러 가지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야. 콩팥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기름하고 콩팥을 떼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피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뭐와 두 콩팥, 그리고 모든 기름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 간에 취할 것. 제사장은 그 콩팥 기름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 화재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자는 제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뭐예요? 냄새라.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롭다 이 말입니다. 뭐 그렇게 향기로울까? 그 뭐냐면 이걸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기름, 콩팥, 이거 더러운 거 많은 거, 독소가 많은 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먹겠다는 거요? 자기 먹겠다는 거요. 그건 내 거니까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면 나는 그거 맛있게 먹겠다는 거요. 그 향기 나는 즐기겠다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자, 모든 기름은 누구 거다? 자, 하나님 거래. 그, 이건 뭐냐. 모든 그 독소를, 기름에 들어있는 독소, 콩팥에 들어있는 독소는 우리를 죽이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죄는 누구가 차지하겠다? 하나님 차지하겠다.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내가, 내 차지로 해서 내가 먹고 죽겠다는 거야. 아시겠다. 그리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받아서 생명. 그 이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 네. 네. 감동적이지.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숨는데 내 거래.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런 성경 말씀에서 느끼면, 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이랬어요. 닭을 잡으면 자꾸 외할머니 목만 먹어요, 목. 모가지. 한번 물어보니까, 모가지는 자기 거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그 맛있대. 그 저는 맨날 닭 다리만 먹는 거예요. 어느 날, 닭을 잡았는데, 또 할머니 모가지를. 그래서 제가, 불났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모가지하고 바꿀, 아, 닭다리하고 모가지하고 바꿀래. 그래서 바꾸자고 그랬어. 바꿔가지고 탁, 모가지를 깨물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손해본 장사야. 그래서 그 부러진 모가지를 입에 물고, 할머니는 닭다리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왜? 돌려주려고. 그저 저 닭다리가 그립다 그러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또 바꿀까? 그래서 할머니는 부러진 모가지 가져가시고 자기 그릇에 있던 내 닭다리를 다시 돌려주면서 닭다리가 더 맛있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워서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하시면서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어? 아, 결제가 끝났다느니 우리가 도달한 것이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라느니 이런 말을 우리가 뭐요? 과연 그렇겠구나 라고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참 얼마나 좋습니까? 피도 나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이제 생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막 시간이 가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뭐예요? 먹어라. 아, 먹대.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뱀장어, 꼼장어, 오징어, 뭐 전복회 이런 건 전부 비늘하고 뭐요? 기름이 없어. 요즘 뭐 영덕 대게 이래 쌓는 거. 아 속초에도 뭐 홍게. 얼마나 사람들이 게를 많이. 하나님은 그런 거 피하라. 어떤 걸 먹어라? 먹고 싶거든?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그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조기! 비늘 있고, 지느러미. 그 다음 뭐예요? 돔. 돔이. 그 다음에 연어. 그 다음에 뭐 우럭. 몇 가지 안 돼요. 뭐 갈치 이런 건 비늘 없잖아요. 고등어는 어떤 사람은 비늘 있다 그러면 있다. 고등어가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잡아놓으면 금방 죽어버리는데 성질 급한 놈 오래 못 살아요. 막 금방 죽는데 그 파다닥 거리면 나중에 비늘이 막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어 좋아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저도 고등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겠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제가 그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다가 이 발암 물질 중에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인데 이 발암 물질이 수천 가지인데 이 아질산 아민이 최고로 나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아민이라는 물질과 아질산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을 합한 겁니다. 이 아질산염은 채소에 많아요. 채소에 많고 이 아민이 바로 해물에 많아요.
그런데 아민이 제일 많은, 이 아민이 많은 해물들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뭐예요? 새우, 오징어, 꼬리꼬리하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다 뭐예요? 비늘도 없고 진흙도 없는 것들입니다. 제일 아민이 제일 적은 생선들이 바로 비늘 있고 진흙이 없는 생선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고 또 이 아민이 많이든 비늘 없고 진흙이 없는 생선을 먹었을 때 우리 위장 속에서 아질산 아민이 형성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독한 바람이지. 그러니까 야, 비늘 없고 진흙이 없는 걸 먹지 말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참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은 과학적 진리란 말이야, 진리. 진리. 저는 진리가 아닌 종교는 싫어. 그래서 저는 나이 37살 때까지 무신론자였어. 웃기지 마.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근데 점점 이것을 깨달아가니까, 인간보다 한 차원 더 뭐예요? 높으신 차원, 영적인 차원,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에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조금 겸손해진 거죠. 그때까지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랬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건강식을 즐기시면서 그 음식 차원에서의 기본 여건을 잘 갖춰 주셔서 뉴 스타트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죠. 걱정을 모두 다 일으켜 주셔서.